안녕하세요. 실전 수강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동해바다에 쭈꾸미 좀 잡으러 나와봤습니다. 지난번에 나와봤는데 사이즈가 좀 작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좀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나와봤고요. 자, 제가 쓰는 채비는 1.85 액입니다. 1400원, 15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작은 추를 하나 달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새우가 바닥을 살살 기어가듯이 살짝, 살짝 톡, 톡 해주시면은 요 애기가 좀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그럴 때 좀 기다렸다가 챔질하시면 돼요. 자, 오늘 요걸로 쭈꾸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자, 굳이 멀리 던질 필요 없고요. 모래밭이나 아주 보드라운 자갈이 있는 곳, 그런 곳만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사이즈 괜찮네 이거. 그렇지. 자, 쭈꾸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입질 같은데 조금 기다렸다가. 그렇지, 왔어. 자, 자, 두 마리입니다. 그렇지. 자,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사이즈가 좀 커졌습니다. 야. 자, 한 마리 추가. 했습니다. 자, 히트. 아이고. 자, 한 마리 더 추가했습니다. 우와, 크다. 유후. 자, 씨알 좋은 쭈꾸미입니다. 이야, 씨알이 커졌네. 확실히 들어가자. 들어가. 그렇지. 야, 씨알 좋습니다. 들어가자. 너도 들어가자. 따뜻한 데로 가자. 자, 지금 12월인데 한 1-2주 전보다도 쭈꾸미 사이즈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동해바다에서 쭈꾸미 낚시 하실 때는 모래가 쌓인 포인트, 그리고 애기를 살살 톡톡,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손맛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짬낚 나왔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다.